가격 좋다. 야, 먹고 놀고 하기 딱 좋다 여기. 여기 뭐 하루 종일 그냥 여기서 먹고 놀고 돌아다니고 하기 딱 좋다. 야, 좀 있으면 여기 공연도 하나 봐. 먹고 놀기 딱 좋다. 다들 땡이 하와. 센트럴 마켓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인데. 그러니까 전통 시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마 제일 큰, 제일 오래된 말레이시아에서만 생산되는 그런 레어템을 득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보니까 10시까지 한다는데? 오늘 여기서 구경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 이거 뭐 오늘 뭐 아주 알찬 하루가 예상되는구만요. 그럼 우리 센트럴 마켓으로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걸어서 2km다는데 뭐 2km 그냥 걷는 거리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활기차게 한번 걸어볼까? 우린 지금 센트럴 마켓으로 가고 있습니다. 머데카 118 이거야. 이야, 세상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타워. 야, 파크 하얏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야, 하얏트 호텔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오우씨, 1박 150다. 아, 여기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관광객들도 보이고 사람들 많이 걸어 다니는데. 어, 그래 그래 그래, 이거지. 어, 이거지. 야, 이거 어디고? 밑다리? 아니, 어우야, 우육면. 야, 여기 우육면을 많이 파네. 어, 밑다리. 야, 이거 맛있는데? 나 지금 어디 있지? 여기서 어디 보자. 아, 여기가 페탈릭 야시장이네. 여러분들, 여기가 페탈릭 야시장 쪽이야. 야, 오늘은 이 야시장에서 한번 놀아볼까. 야, 우육면 맛있겠는데. 란조 라면. Yes. 가끔씩 여기 보면 인도계 분들이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깜짝깜짝 놀래요. 이쪽으로 쭉 가서 좌회전하면 센트럴 마켓이 나오고, 이 지역은 페탈링 야시장 지역입니다. 아, 이 볶음면. 아, 이 중국 식당들이 엄청 많은데 이쪽으로. 저긴 찻집이다. 찻집도 있고. 이거는, 아, 치킨 라이스. 치킨 라이스 먹어야지. 어? 야, 이거 미슐랭이다. 여러분들, 미슐랭 치킨 라이스야. 1938년부터. 와우. 야, 이런 거 먹어줘야지. 아, 여기가 페탈링 야시장이에요. 어, 중간으로 뚫고 들어가 볼까? 야, 근데 진짜 중국 음식들이 엄청 많다. 다 중국 점포야. 어, 여기서 사천 라면을 파네. 사천 우육면.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량비라는 거거든?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량비. 야, 먹으면 사람 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시계, 여러분들, 리차드 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Do you have Richard Mille? 어, 리차드 밀. 와, 대박. 잠깐만, 여러분들, 어떻게 리차드 밀 한 개 껴? How much is like this? 250, brother. 250 ringgit. Yeah. Which one? This one? Yeah, yeah, this one. How much you give, brother? Plus, plus one. Ah, I just asking. Oh, this is Weeblow, right? 아, 아, 롤렉스도 있고 다 있네. AP, 오데마 피게. 아. You want high quality? No, I'm just a look around. How much you ca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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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just asking. 120, okay? 어? 120. 120? No, no, no. I'm just a look around, later, later.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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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야, 잠깐만, 방금 250 불렀다가 120 줄래? 내가 간다 하니까, 야, 80으로 가져가. 그냥 80. 80이면 얼마야? 24,000원. 여러분들, 어떻게 24,000원에 리차드 밀 한 개 살래? 어떻게? 야, 디올. 야, 디올. 아, 야, 여기 뭐 난리 나는데. 아, 그렇지. 동남아 시장은 요런 맛이 있어야지. 어? 아, 이쪽이 먹거리구나. 그래, 야시장 치고 먹거리가 너무 없어 보였어. 이쪽으로 가볼까? 아, 신발도 있네. 아, 여러분들, 잠깐만. 와, 나 씨. 아, 짜증나네. 나 이거 진짜 있거든. 나 이거 진짜 있는데 여기 짭송 파는 거 보니까 짜증나네. 아, 리바이스도 짭으로 팔아? 어, 아, 수프림. 잠깐만, 어떻게? 어떻게 이런 거 한 개 입어? 어, 아, 여행 왔으면 이런 거 한 번 입어줘야지. 컬러 조합이 괜찮아. 버킨백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에르메스 버킨백까지 있는 거 아니야? 에르메스 캐리. 아, 에르메스. 아, 어, 에르메스 다 있네. 루이비통 있고. 어, 여성분들, 버킨백에 환장하시는 분들, 여기서 사. 여기서 사 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야. 아, 요 거리를 나왔어. 요 거리를 나왔고, 센트럴 마켓이 어디지? 센트럴 마켓이 이 근처로 알고 있는데. 아, 여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네 여기. 여기가 약간 워킹 스트리트네. 여긴가? 아, 여긴데? 아, 여기가 센트럴 마켓 맞네. 어, 요쪽, 이쪽 건물 안쪽으로 이게 다 센트럴 마켓인가 보다. 아, 우리 요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에, 바깥쪽 요쪽 한쪽 딱 돌고 실내로 들어가 보자. 시원한 거 어디 앉아서 마실 데 없나?
길거리 카페라도 한 개 있을 것 같은데. 아, 나 에어컨 바람 잠깐만 좀 쉬고 싶은데. 아, 나 너무 힘들어. 센트럴 마켓 이쪽으로 들어간대요. 들어가서 한번 쓱 봅시다. 센트럴 마켓. 예, 쿠알라룸푸르 오면 여기 필수 코스. 1888년부터 이어온. 와, 여기 엄청 시원해. 너무 좋다. 2층으로 올라갈까? 2층으로 올라가면 카페 나와요? 그래, 일단 수분 보충 조금만 하자. 아, 2층에 카페 많네. 야, 여기 돌아다니기 좋게 잘 해놨네, 여기. 어? 이 위에서 보면 이래요. 어, 여기 뭐 돌아다니기, 잘 돌아다니기끔 잘 해놨어, 여기. 어, 여기는 좀 괜찮네. 퀄리티 있네. 여기는 식당인 것 같은데? 카페는? 어, 여기 다 푸드코트인데? 야, 여기서 밥도 먹고, 어? 아, 난 그냥 프레쉬 코코넛으로 갈게. 아, 근데 코코넛이 제일 비싸네. 다른 건 싼데 코코넛만 10링깃이야. 3,000원이네. 아, 그래도 난 코코넛 마시겠습니다. 아우, 물 마시다가 흘렸냐고요? 땀이 왔다. 요거 마시고 뭐 파는지 샅샅이 한번 훑어봅시다. 아, 근데 여기는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이 와있네. 나시르망 맛집을 제가 검색해놨거든요. 아, 나시르망. 아, 이거 파빌리온 안에 있는 거구나. 파빌리온 안에 나시르망 개 맛집이 있어요. 파빌리온 안에 보니까 맛집이 엄청 많아. 근사한 맛집이 많다고요? 가격도 비싸? 그쵸, 야외보단 당연히 비싸겠지. 근데 보니까 맛집들이,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것도 그게 있더라고. 쿠알라룸푸르 돌아보니까 한국은 맛집이 그냥 뭐 골목에도 있고 뭐 저기 가도 있고 여기 가도 있고, 맛집들은 몰 안에 잘 안 있잖아. 다 약간 좀 바깥쪽에 있잖아. 근데 여기는 맛집들이 몰 안에 많아. 바깥에는 의외로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몰 안에 맛집들이 많더라고. 이 근처에 맛집 뭐 없나? 지금 우리 센트럴 마켓 왔으니까 이 근처에서 뭐 하는 게 먹어야죠. 검색을 한번 쓱 해보겠습니다. 나시르망으로 검색을 하죠. 있다 나시르망 맛집 있다. 오야, 리뷰 장난 아닌데. 아, 뭐 이것저것 꽤 많네. 럭브로스 커피, 여기 겁나 유명한가 본데. 나시르망이 어떤 거냐면, 아니야 한국으로 따지면 그냥 한식 백반 느낌이에요. 근데 한 접시에다가 밥이랑 다양한 요리를 이렇게 놔줘.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 그냥 비벼가지고 먹으면 졸라 맛있어요. 그냥 한국으로 따지면 그냥 말레이시아식 백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요 앞에 차이나타운도 있네. 차이나타운도 요 앞에 있고, 뭐 요 앞에 볼 거 많다. 야, 오늘 뭐 돌아다닐 때 많은데. 좋았어. 일단 센트럴 마켓, 여기 뭘 파는지 샅샅이 한번 둘러보자. 1층부터 한번 쫙 돌아봅시다. 오케이? 야, 여기 뭐 진주 같은 것도 파는데? 아, 근데 진주 짭퉁이 그렇게 많다던데. 여러분들 살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나도 뭐 여기 온 김에 득템 하나 해서 가면 좋잖아. 어, 요런 공예. 우와, 오, 예쁘네. 야, 이런 거 예쁘긴 한데, 야, 이거 사면 어떻게 가져가냐 이거? 오, 이거 포크. 야, 이런 거 집에다가 뭐 과일 이런 거 데코하기, 어, 너무 좋은데. 이런 거 휴지깍, 그릇. 야, 이런 거는 밥그릇으로 써도 되나?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야자 껍질로 만든 거 아니야? 38링깃이라고? 만 원이 넘는다고 이게? 심한데. 아하, 야외 쪽도 마켓이 있고. 야, 뭐 다 여기 이어져 있네. 여기는 진짜, 와, 구경거리 많다. 어? 이거 뭐야? 치킨 팝콘이다. 어, 이거 인기 많은데. 짜그마한 먹거리들이 많네. 아, 그러니까 치킨 팝콘은 그냥 한국으로 말하면 닭강정 같은 거예요. 닭강정을 더 작게 만든 닭강정, 그런 느낌입니다. 햄버거? 잠깐만, 아, 치킨 텐더인가? 괜찮아. 아, 괜찮아. 네 피스만 먹어볼까요? 4,000원어치. 아,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텐션이 안 올라와. 약간 좀 허기죠? 요거 일단 요걸로 간단하게만 좀 때울까요? 한번 먹어볼까? 야, 근데 음식 가격이 4,000원인데 포장이 너무 과해. 야, 되게 연하다. 잘 튀겼다. 소스도 한번 찍어 먹어볼까? 스파이시 치즈 소스라는데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다. 그냥 이 치킨 자체를 잘 튀겼네. 야, 이 집 햄버거도 맛있을 것 같은데. 고소하면서 튀김 옷에 약간 신라면 맛이 나. 매콤하게 신라면 맛이 약간 나. 어, 겁나 맛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맛이냐면, 한국에도 뭐 KFC나 롯데리아 이런 데 치킨 텐더가 있잖아. 걔네들보다 좀 더 맛있어요. 뒤처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안에 치킨도 훨씬 부드럽고 튀김 양념이 너무 잘 돼 있어.
아, 나 첫입 먹고 깜짝 놀랐어. 난 그냥 아 대충 아 난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대충. 아, what's good? Good, huh? Really good. Good, huh? Okay. Really Are you streaming? Oh yeah, I'm a live streamer. YouTube? YouTube. Oh, nice. And tender was good. Tender you, was good, huh? You made by yourself? Yeah. My recipe, oh. 어, 진짜? 자기 레시피래. 자기가 직접 만든 거래. Hello, Korean people.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What is your name? Yeah, that's me. I see, okay. All right. Ooh, famous guy. A little. Welcome to Malaysia. Oh, thank you. 야, 자기가 직접 레시피 만들었대. 그리고 저기 점포에 지금 일하는 사람이 4명 있거든? 4명 다 애들이 내가 봤을 땐 20대 초반이야. 젊은 피들이네. 잘 만들었어. 인정. 우와. 아, 여기도 치킨이다. 야, 여기도 치킨인데 엄청 맵겠다, 이거. 와, 매운 거네. What is this? I am chicken, chicken. Oh, yeah, yeah, yeah. I am 칭창? Yeah. 아, I am 칭창. Is it spicy? Spicy. 야. 아얌 친창. 요거는 10원이야 또. 가격 좋다. 야, 먹고 놀고 하기 딱 좋다 여기. 여기 뭐 하루 종일 그냥 여기서 먹고 놀고 돌아다니고 하기 딱 좋다. 야, 좀 있으면 여기 공연도 하나 봐. 먹고 놀기 딱 좋다. Hey, Mr. What is this? What is this? This is cookie. Is it cookie? Yes, soft cookie. 네. 아. The taste because they. Can I try a little? Open your hand. Open your hand. Yeah, right. 아, 여러분들 소프트 쿠키래. 와, wow, you from Korea? 어, 예, 안녕하세요. 거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프트 쿠키래. 소프트. 아, is it really good? Try the dark chocolate. Dark chocolate? Yes. 맛있는데 엄청 달아. 맛있어. It's good. Thank you. 아, 근데 너무 달다. 맛있는데 너무 달아. 우와, 이런 그림 너무 예쁜데? 아, 그림 너무 예쁘지 않아? 이야, 이거 어우, 잘 그렸다. 이거 사람이 그린 거 맞지? 이건 명화 카피라고요? 아, 그래? 카피 잘 된 거야? 어, 밑에 그림 이것도 예쁘고. 아, 저기 할아버지 계속 그리고 있네. 아, 이런 것도 너무 예쁘네. 야, 잘 그렸는데? 어우, 느낌 있는데? 어우, 야, 이거? 야, 이것도 예뻐. 야, 여기는 약간 아트 쪽인 것 같은데, 이쪽이? 아, 여기 다양한 아트샵이네. 어? 어, 안에 사람들 다 그림 그리고 있어. 아, 그림 클래스인가 봐. 야, 그림 많다. 해바라기 그림. 여러분들, 해바라기 그림이 돈 부르는 거 알죠? 야, 이거 집에 걸어놓는 게 딱 좋다, 이거. AI 그림 아니야. 이거 그려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위에 다 울퉁불퉁하게 다 말라있는 거 그려낸 거야. 아, 그림을 돌돌 말아가지고 가져와서 액자를 한국에서 다시 하는 시스템이라고? 얼마야, 이거? 980링깃. 첫 링깃이면 얼마야? 30만원이네. 개비싼데? 아, 물론 직접 그린 거지만 그래도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냥 AI로 그림 뽑아서 액자 거는 게 낫다고요? 아, 이거 참 낭만이 없네, 진짜. 아, 지금 그런 바이브가 아니잖아. 너 티발 씨야? 아, 이런 티발론 같은 씨. 아,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 지금. 아, 분위기 못 읽어? 지금 예술에 취해 있다고, 지금. 야, 이것도 느낌 있다. 이게 말레이시아 아니야. 맞네, 말레이시아 맞네. 어? 118 타워. 그 다음에 쌍둥이 타워. 저건 뭐 또 타워. 어, 이것도 말레이시아. 이거는 카피 아닐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실제로 뭔가 화가가 있는 거 같은데? 어, 680원. 680 링깃. 이것도 20만원 넘네. 야, 요런 것도, 아, 요런 것도 사가면 좋은데. 나보고 사라 하면, 야, 난 이게 너무 뭔가 설렌다. 어, 그냥 방에 딱 걸어 놓으면 방 분위기가 그냥 되게 설렐 것 같아. Ein Batik Artwork. 이게 약간 동남아 예술이야. Batik이라는 문양이거든요. 요거를 그냥 약간 뭐라, 까만색 티셔츠, 혹은 하얀색 티셔츠, 뒤에다가 요거 딱 붙여 놓으면, 어, 티셔츠 예쁠 것 같은데. 발리 바틱이랑 좀 다르다고요?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어, 뭔가 좀 이렇게 기원은 비슷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역이 바뀌면서 살짝 조금씩 달라진? 야, 여기는 아트 거리네. 아, 여기는 그 나무 위에 아트다. 그지? 나무 위에 새겨주는 거. 이거 다 핸드메이드인가? 작은 거 한 개 사서 가자고? 나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어? 액세서리 함인가? It's like for accessory? Yeah, for accessories. 아. And then what we do as right is we will also do a free name for you. You can emboss the free. 아, yeah. 아, 이름도 이렇게 새겨준대. How much? 29. 29. Yeah.
29링깃 9,000원이네요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린 다시 이제 실내로 들어가 봅시다 아 역시 안쪽이 시원하구만 아우 시원하구만 야 남자 거 뭐 없나? 남자가 살만 한 거 뭐 없을까? 아 이런 거라도 사야 되나 금속으로 만든 피규어인데 어 근데 가격 세다 야 저 밑에가 저거는 어유 40만원 해 배트맨 야 원도 오면 100만원이야 엄청 비싼데? 아 근데 여자가 살 것들은 엄청 많다 여자들 엄청 사는데? 야 남자 건 별로 없어 어씨 여자들 부러운데? 역시 쇼핑은 여자분들이 아 아니야 남자는 쇼핑하면 안 돼? 야 남자도 쇼핑 좋아해 나 쇼핑 되게 좋아해 근데 실제로 뭘 막 그렇게 사진 않아 아이 쇼핑 하는 거 되게 좋아해 可以试一下吗? 200바이트 50죠? 거의 10만원 돈이야 10만원 돈인데 퀄리티가 좋아 这叫什么衣服啊? 바틱 이것도 바틱이래 手工啊 핸드메이드 바틱이래 가격이 10만원이야 한번 입어보자 녹색 티 좀 가려보라고? 물론 이걸 입을 때는 안에 초록색 티는 안 입겠지 뭐 하얀색 이너 한 개 입고 뭐 이렇게까지 오픈해 입을 건데 아 근데 덥다 덥긴 더워요 소재가 좋긴 한데 더워 아, 동남아에서 남자 옷 한 개 고르는 거 쉽지 않네 아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선택의 시간이라고요? 아 선택할 게 없는데? 어이, 득템 못했네 아 이거